메커니즘이라고 했고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드랍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중요한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삼순 테크닉은 또 이렇게 위에서부터 치료해 내려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보면 여기 보이는 이런 그 테이블이 사실 이게 미국에서 수입되는 그 제니스에서 수입되는 제니스 44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하이로 기능이 있습니다. 삼순 테크닉에서 삼순 박사는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에도 근육이 어떻게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단족과 장족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족지 분석, 체크할 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발판에 올라가면 하이 기능에서 로우 기능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또 허리 아픈 사람들이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이로 기능을 또 이렇게 요즘은 쓰게 되는 고급 테이블이고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제가 써본 테이블 중에서 드롭 감은 최고예요. 이게 정말로 좋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칵스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 플렉션, 디트랙션 이런 그런 이게 안 되고 이건 오직 그 탐순 테크닉에 맞춰서 만들어진 테이블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테이블 하나씩 갖는 것이 로망이었지만 지금은 국산 테이블이 이렇게 혼합으로 뭐 칵스도 할 수 있고 뭐 프록션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테이블들이 잠적되고 그런 것은 이제 AS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문제를 또 고가 또 AS 비용도 굉장히 터마치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때문에 지금 서서히 뭐 중고를 조금씩 돌아다니지만 잘 구입을 하지 않는다. 드랍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이 탐수는 그 엔지니어이면서 음악가였습니다. 자신의 외소한 시력을 감안하여 드롭 테이블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탐수는 어떤 임상가이기 때문에 그 이론과 실론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이제 뭐 어떠한 환자를 그동안에 했던 그런 비보시파이드 테크닉 그런 타입으로 치료를 해보고 자기가 만든 탐순 테크닉을 이게 똑같은 환자를 몇 명씩 놓고 치료를 했을 때 뭐 월등히 자기 테크닉이 더 우월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탐순 박사는 그 드랍이라는 그런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이로프랙틱은 손으로 치료한다는 그리스 합성으로 그러한 뜻인데 이런 기구를 사용하니까 뭐 카이로 협회에서는 수용을 안 했죠. 그러나 뭐 사실 이제 뭐 많이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쉽게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고 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수용이 된 그런 지금은 뭐 바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테크닉이 됩니다. 뭐 탐수는 이제 이거를 배우게 된 거는 이제 자기 몸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카이로프랙틱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이제 카이로프랙틱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에어컨이 틀까요? 더웠죠? 약간 저는 방금 걸어가가지고 좀 더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을 배웠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어도 한 10cm가 작은 사람이에요. 외소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서구의 큰 사람들을 어저스먼트 할 때 너무나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답게 자기의 주특기를 발휘해서 그 드랍이라는 테크닉과 자기의 고유적인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그 환자를 보는 그런 기술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드랍의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킹을 해서 순간적으로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속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100km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도 가속력 때문에 더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이렇게 스톱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속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드롭을 카킹해서 순간적으로 탁 치게 되면 가속력이 붙잖아요. 그러나 밑에는 바닥이기 때문에 얘가 막아주지만 가속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 그 환자의 뼈를 밀고 간다. 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텀슨의 다리 길이 검사, 텀슨의 그 5, 베이식 그런 카테고리.
그 다섯 개의 그 분류로 환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좀 이따 그 설명을 드릴게요. 다리의 불균형은 뭐 하부 척추와 골반에 있는 그러한 익스텐션 모서리에 의해서 경련성 강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어떤 그 짧은 다리가 생기는 이유가 뭐 이 뼈의 어떤 변형적인 그런 기형적인 문제, 뭐 병리적인 문제, 뭐 외상을 당해도 뭐 골절이 돼가지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짧아지고 길어질 수도 있고, 뭐 관절 이상, 관절에 우리가 무릎 관절이 빠져나와도 다리가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척추의 붕괴 부서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에서 다리가 단족이 되지만 이 상수는 이 지금 여기 플러스 D, 마이너스 D, CS, BCS, XT 이렇게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와요. 이걸 오늘 이제 하나씩 요것만 더 배우면 끝나는 겁니다. 요번 주입니다. 상당히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가 오게 되면 우리가 엎드려 있는 이런 자세입니다. 이걸 프론 포션이라고 그러죠. 프론 자세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수피에 하늘을 향하게 하고 얼굴은 정면, 코를 콧날을 대고 이 중심의 축이 중심이 딱 돼야 돼. 이게 조금만 가도 이쪽이 짧아지고 이렇게 하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Y축이라고 얘기해요. Y축, X축, Z축 이렇게 우리가 번층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Y축, X축, Z축 이렇게 해서 그 Y축 중심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프론 자세, 프론 포션에서 족지 분석을 합니다. 물론 탐순 테크닉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냥 이렇게 족지 분석을 해야지만 탐순은 약간의 이걸 높여서 해요. 여기에 테이블이 이렇게 빼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테이블이 없다고 해서 베개를 하나 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그런 백머슬, 햄스트링이나 이런 그 머슬들의 텐션, 진장에 의해서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근육의 이완성을 놓고 그리고 이 다리를 체크를 한다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차례자를 이렇게 차례자세로 있는 이 포션을 우리가 포션 1이라고 그래요. 1, 첫 번째 포션이고요. 무릎을 90도로 굴고 한 걸 포션 2, 그 다음에 엉덩이로 밀어서 보는 것을 포션 3, 그 다리를 벌려보는 걸 포션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어떤 뭐 포션 2 하면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포션 1이고 이게 포션 2입니다. 족지 분석은 이렇게 외축에 있는 우리가 복사뼈라고 하는 내라랄 마릴루스의 이 손가락을 끼는 거예요. 두 개 끼고 이 뒤꿈치뼈 종굴이라고 그러죠. 케케니스라고 하는 이 종굴을 잡아서 휠 텐션, 뒤꿈치의 긴장을 프랙션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비교를 했을 때 숄렉과 동맥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첫 번째 족지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포션 2로 갑니다. 포션에서 무릎을 리플렉션 시키는 거죠. 이 리플렉션 90도 1을 넘지 않고 90도까지만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는 경우,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길어지는 것을 포스트바 디아필드, 짧아지는 것을 네가티브 디아필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훈 씨 부분 카톡에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티바 디아필드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포스티바는 무슨 뭘 얘기하냐면 플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필드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디아필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골반의 후면에 있는 천장 관절을 우리가 중력을 유지하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부동 관절이다. 어떤 부분은 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장골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아탈부, 서브락테션이 생기게 되면서 허리에 디스크도 발생이 되고 허리에 그런 로백페인도 생기게 되고 골반통도 생기게 되고 뭐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 측만증도 생기게 되고 컴플렉스도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 닥터들이 엎드려 놓고 뭐 다리 길이 재서 이것이 이렇게 뭐 PI냐 AS냐 됐나에 의해서 막 표정을 그거 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디아필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짧은 숄렉인데 90도로 디플렉션 시켰을 때 더 길어지는 것을 포스트가 줄인대요. 그래서 이걸 뭐 간단하게 플러스 D라고도 하고 약자로 그냥 포스티브 디아 필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그 쪽의 장골이라고 하는 이 웰리움이 포스트링 필드 방향으로 로테이션된 거, 회전된 거. 그러니까 PI라고 해야 되니까 후하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후하방이 된 거예요. 후하방이 되니까 다리가 이렇게 전상방, 엔테리어 스페리얼 경우로 따라 올라가면서 다리가 숄렉, 다리가 짧아진 게 아니고 끌어 올라가서 짧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 PSIS가 포스트리얼, 후방으로 인피리얼, 하방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포스티브 디아피리얼, 그래서 다리가 짧아진 거,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냐면 포스티브 디아피리얼 플러스 D의 특징은 뭐냐? 1단계에서 다리가 짧아진 거죠. 여기 포지션 원에서 짧아진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 우리가 크로스 오버, 짧았던 다리가 완벽하게 더 길어지는 걸 크로스 오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짧았던 다리가 길어져서 긴 다리와 같아지는 것을 2분. 그것도 길어진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짧았던 다리가 짧지만 여기 포지션 1보다 포지션 2에서 길어서 짧은 거. 이것도 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길어져요. 완벽하게 길어지거나 길어서 긴 다리와 같아지거나 여전히 짧지만 포지션 1보다는 포지션 2에서 조금 길어서 짧아지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포스티브 디아 필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포스티브 디아 필드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자부지 간에 그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요만치든 요만치든 길어지면 다 플러스 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유형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3단계 이제 이거 4단계 다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5단계 환자의 머리를 이때 길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쪽이 그냥 PI야, 포스티브 디아 필드야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리를 다시 내려놓고 쿠션 1으로 놓고 서비칼 신드롬을 봐요. 서비칼. 서비칼 신드롬은 말 그대로 경추 증후군이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퍼 서비칼 신드롬이에요. 상부 경추의 문제예요. 탐슨 박사가 이걸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걸 지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한다면 우리 그 척수라는 게 있어요. 긴 척수가 이렇게 뇌에서 요 주변까지 내려와서 여기 세이크럼에 이게 만유 신경층으로 갈라져 나와서 미골이 돼서 끝나는 겁니다. 큰 우리 중추 신경이 노란 신경이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신경이 근데 가장 그것에는 연질막과 지주막이 있고 거기에 얇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세라브럴 스펄 플루시라고 하는 뇌척소 CSF가 거기서 계속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운행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하나의 더 하나의 막이 있는데 그게 두라마라고 하는 경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그 경막이 후두불이 대 정맥궁 쪽하고 경추 1번, 2번, 3번, C1, C2, C3에 강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척추 관 속에 느슨하게 후종인대와 이런 데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주위번에서 세이크럼에 강하게 붙어서 미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추 1, 2번에 강하게 붙어 있는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면 그쪽으로 머리를 돌릴 때는 회전이 잘 되겠지만 반대로는 회전이 안 되고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럼 이 경막이 저항을 받아서 이 강하게 붙어 있는 밑에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움직이니까 다리가 짧았던 게 막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라메카에 의해서 경막. 그 도라라고 하는 정막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서비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자, 서비칼 신드롬은 짧았던 다리를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짧았던 다리가 왼쪽에다 오른쪽으로 그 짧았던 다리가 더 길어지면 이건 서비칼 신드롬이라고 해요. 근데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건 레프트 서비칼 신드롬, 좌경추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근데 좌측으로 돌렸을 때 다리가 변화갔는데 우측으로 돌렸을 때 다리 짧았던 그 숄렉이 롱렉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면 우리는 우경추 증후군, 라이트 서비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경추, 우경추, 라이트 서비칼, 랩 서비칼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상부경추 1, 2, 3번 중에서 뭐 하나가 튀어나온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데
하경추 증후군이라고 왼쪽에 있는 랩소비카 신드롬은 나는 무측에서 찾아요. 경추 1번의 흉돌기가 여기 유양돌기라고 하는 메스터스라고 하는 유양돌기 밑에서 연결 2mm 조금 뒤에다 만져야 돼. 얘를 만져보고 그 다음에 2번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극돌기가 크게 만져지죠. 1번은 극돌기가 없으니까 그 극돌기의 바로 옆에가 2번의 라미나예요. 횡돌기예요. 뒷부분이에요. 거기를 만져보고 또 바로 밑에 3번 세 개를 만져봤는데 세 개 중에 가장 민감한 게 하나 있죠. 뒤로 나와주니까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손을 컨택해서 드롭으로 뻥 교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다시 가운데다 놓고 다리를 봤더니 이 짧았던 다리가 같아지면 이거는 서비칼 신드롬이에요. 그리고 이미 치료가 돼서 같아졌기 때문에 이 환자는 그걸로 치료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서비칼 신드롬이 있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다리가 장단적이 그대로 뒤풀은 상태로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서비칼 신드롬의 증세가 있었지만 서비칼 신드롬은 아니다. 치료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는 포스티바 디아필드, 즉 플러스 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리가 짧았던 게 크로스오버, 2분, 랩슨 세 가지 방법으로 길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PI야라고 확정을 짓지 않고 여기서 나타나는 긴장 포인트, 이 텐더레스 포인트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포스티마티아 필드 플러스 D의 특징, 예민점, 이 텐더레스 포인트를 어디 어디냐? 첫 번째, PSI에서 천장관절 상단부의 안쪽 부위가 예민하게 늑대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쪽이 PI가 됐다고 그러면 이게 청굴이잖아요. 이렇게 청굴이면 PI가 이렇게 되게 되면 청굴은 보상으로 앞으로 가요. 얘가 뒤로 갈 때. 그리고 하방으로 갈 때도 같이 하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천장관절, 이 상단에 있는 세이크로 밀리각 조인트, 이 천장관절이 많이 벌어지면서 약간의 그 붙어있는 인대들이 그 텐션, 긴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관절을 눌렀을 때 그쪽이 더 민감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골상부 내측 설관적 미디얼 리조인트. 그러니까 내측에 있는 설관적 햄스트링이라는 이 근육들이 여기 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얘가 근육의 끝과 시작과 끝은 건으로 바뀌어서 뼈의 골막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PI를 만들려고 이렇게 큰 텐션 긴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붙어 있는 이 뼈의 골막을 잡아 당기니까 거기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만졌더니 여기도 민감해. 자, 세 번째는 장골 릉의 반대측부터 뭐냐면 장골 릉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PI로 이렇게 뒤로 가니까 릉이 높아지는 거죠. 길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지니까 더 키가 커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올려 만져봤더니 그쪽에 윌리아 크랩스 라인이 높다. 장골릉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포지션 1에서 2에서 3로 이렇게 갈 때 이 조인트는 똑같이 세이크럼 윌리아 조인트에서 움직여서 똑같이 내려가는 커플과 같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PI라는 소브라테이션이 생기면은 우리는 항상 소브라테이션이 생기면 꼭 따라다니는 게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고착화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쪽이 PI가 돼서 고착화가 돼서 이렇게 같이 회전해서 같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얘가 고착화가 돼서 여기서 회전력이 안 일어나니까 얘가 안 내려가고 뒤꿈치를 아무리 밀어도 안 내려가는 그러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저항이 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포인트를 검사를 했더니, 체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이 취약을 했을 때 다방면으로 많이 나와 있다. 결과가 뭐 한 개는 반대로 나왔다고 해도 많이 나온 쪽을 확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저스먼트 치료는 어떻게 했냐 선생님은 이게 PI로 갔기 때문에 이쪽 PSI에 컨택을 하고 얘는 AH로 갔기 때문에 일시륨 좌골에 컨택을 해서 서로를 뻥 하고 교정을 하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리를 올려서 AS 쪽으로 이렇게 더 기울게 하고 PSI에서 컨택을 해서 AS 방향으로 드롭을 하거나 하나는 약간 다리를 들어서 AS 방향으로 가게 밀어놓고 드롭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실습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할 것이고요.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잘 자기가 좋아하는
하기 좋은 걸 하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칼 신드롬하고 포스트바티아 실드하고 두 개를 공부했기 때문에 세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티브 디아필드예요. 말 그대로 마이너스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오른쪽이 숄렉으로 검토가 됐는데 리플렉션을 시켰더니 이 다리가 더 숏, 완벽하게 더 짧아지는 거예요. 짧았던 숄렉이 더 숄렉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리메인 숏, 약간 더 짧아지는 숏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쿠션 원보다는 뭐 많이든 조금이든 더 짧아진 거는 다 네가티브 디아필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조금이든 많든 길어진 건 다 포스티바 디아 필드라고 했지만 여기선 반대로 짧아진 거는 무조건 내가 시바 디아 필드예요. 근데 두 가지 경우로 쇼트와 님의 쇼트 두 가지로 짧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가티브 디아 필드는 그러면 골반의 서브락테이션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스티바 디아 필드는 골반이 이 PSIS가 PI, 포스트림 필 방향으로 후하강이 된 거고, 이거는 이 지금 네가티브 디아빌드는 이 위시룸이라고 하는 좌골이 밑으로 잠깐 빠진 거예요. 인필 방향으로, 하방으로. 그리고 이 PSIS가 인터널 로테이션, 내방이 한 번 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락테이션이 두 번 된 거예요. 좌골이 빠지고 내방이 됐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다리가 짧았는데 올렸더니 더 짧아졌다. 아, 네가티브 디아 필드야. 그럼 다리 내려놓고 일단 서비칼 신드롬에 의해서 짧아졌나 보기 위해서 서비칼 신드롬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려보라고 하는 거죠. 다리가 변화가 짧았던 게 길어지면 서비칼 신드롬 치료해보고 다리가 같아지면 끝나고 안 같아지면 이제 네가티브 디아 필드의 텐더니스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PSIS의 아래 안쪽이 예민하다. 아까는 플러스는 상단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상단의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가 민감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단에 있는 밑에 쪽 관절이 더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금 밑에의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가 더 민감하다. 그 다음에 좌골이 밑으로 빠졌으니까 이 좌골 이 좌골에 튜브 크랙 컨택을 해서 만져보면 튀어나온 쪽이 부리는 뼈는 항상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더 민감하다. 그 다음에 이 골반을 끌어내린 그 근육은 아까 포스티바 디아필드하고 똑같대요. 얘가 힘을 썼기 때문에 미디얼 리조인트에 민감한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이게 뭐냐. 좌골이 빠지면서 내방이 되니까 이 치골은 더 외측으로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골의 결절, 심피스 피빅이라고 하는 이 치골의 결절을 만져고 요거를 만져고 아 하고 자지러지는 통증을 호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 네 개의 텐더니스 포인트를 검토를 했더니 거의 그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가티브 디아필드라고 확정을 짓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쪽이라고 되면 반대쪽 무릎을 세우고 이쪽에 좌골이 빠졌기 때문에 좌골에 컨택을 하고 이 ASIS라고 하는 전상 장골 그게 다 컨택을 해서 얘를 수피리어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드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좌골이 빠진 걸 올렸지만 이제 좌골이 아니고 이 일리움이 인터널 로테이션 내방이 됐으니까 이제 반대 이 그쪽에 무릎을 세우고 안에 있는 서해 인대와 이 치골 인대를 이렇게 늘리면서 외방으로 이렇게 시켜주는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네가티브 디아 필드를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좌골에 엎드려 있는 프롬피션에서 좌골에 컨택을 해서 밑으로 빠진 걸 위로 쳐서 올려보내요. 그리고 이 내방이 된 것을 외방 이를 EX 만들기 위해서 PSS 안쪽에다 엘부를 걸고 얘를 끄집어내고 다리를 끄집어넣어서 더 최대점을 만들고 깎기를 껴서 그룹을 빵 치게 되면 툭 빠져나오면서 다리가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네가티브 디아 필드를 치료하는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네가티브 디아 필드에서 나타나는 게 증상들이 뭐냐면 지금 설명했던 그런 텐더니스 포인트 증상들이 안 나타나면
그 반대쪽 가슴 위쪽에 이제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측의 아킬레스 건이 두껍고 경직되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 요근, 우리가 여기 요근이죠. 장요근이라고 요근, 그런 기립근에 심한 진장을 보인다. 그리고 발견은 짧은 쪽다리 좌측 우측이 존재하는 쪽이 마이너스 T를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D, PSIS 내측인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아까 같은 테베라스 포인트에서 다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럴 게 없을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려할 때는 뭐냐면, 만약에 이 예민점, 테베라스 포인트 검사할 경우에 악동점이 전혀, 긴장점이 없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L타입의 바디 로테이션을 지도. 5번 요추에 극돌기가 돌아간, 추체가 돌아간, 극돌기가 돌아간 반대쪽을 눌러서 교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부학적 구조적 단족도 단족은 90도로 되는거든요. 해부학적 단족은 90도로 꺾어도 계속 단족이에요. 이 사람을 교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발을, 깔창을, 슬립들을 체온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별도로 생각하는 얘기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짧아진다. 항상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자, CS, 서비칼 신드롬은 중간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는 넘어갑니다. 머리를 돌린 쪽, 왼쪽이면 레프 서비칼 신드롬, 우측이면 라프 서비칼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랄라 서비칼 신드롬. 이게 바이랄라 서비칼 신드롬이라는 것은 양측 성경추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후두굴이라고 하는, 이 뒤통수 있는 후두굴, 납시프타라고 하는 이 후두굴이 전방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부분이. 엔트리얼 스피럴 방향으로. AS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다리 길이가 처음부터 같아요. 같은 동족을 이뤄요. 같은 라인, 이꼴 라인. 그러면, 포지션 2로 가도 이 사람은 다리가 같아요. 그럼 포지션 1, 2에서 같으면 이 사람은 건강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 페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머리를 회전시켜 볼 때 갔다던 다리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장단족이 그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서비칼 신드롬은 장단족이 있을 때 머리가 돌려줄 때 짧은 게 길어지지만, 이 양측성 경추증후군 여기 포지션 1과 2에서 같지만 머리를 돌리면 디퍼런 상태로 바뀝니다. 다리가 변화를 일으키 이런 얘기. 자, 이것을 우리는 양측성 경추증후군, 마이랄라 서비칼 신드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후두근이 이렇게 AS가 됐기 때문에 펜델레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뭐냐? 이 후두근의 가장 밑에 있는 융기가 있어요. EOP라는. 이 융기에서 이렇게 쏙 내리면 첫 번째 걸리는 큰 돌기가 우리가 C2, 아시스의 스파이널 프로세스예요. 극돌기계예요. 아틀라스 경추 1번의 극돌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걸리는 게 2번인데, 후두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극돌기, 첫 번째 극돌기를 만지면 민감한 거예요. 이게 텐데레스 포인트. 아, 그러면 너는 양측성 경추증후군이구나 해서 후두근에 대해서 후두근을 수피리얼 방향으로 올려주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추 1번과 후두근과 그 정맥봉 사이를 열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모든 테크닉에서 이 부분이 유착이 생기면 해계병들이 생겨요. 특히 학습장애, 언어장애 이런 것들. 다운신드롬 뭐 이런 거, 해계병들, MRI상으로 나오지 않는. 근데 이 부분을 열어주는 테크닉이 어느 테크닉을 봐도 다 들어가 있어요. 탐슨도 이거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그런 많은 메카니셉터라고 하는 그런 기계수용체들이 공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AS로 딤으로 인해서 어퍼 서비칼에 강한 압력에 의해서 또 그런 모션들이 제한되면서 거기에 보상으로 또 하부 경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치료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엑스트라 디아필드. 자, 엑스트라는 뭐냐면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진짜가 주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연이 아니고 엑스트라 보조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엑스트라는 뭐냐면 세 개의 엑스트라가 있어요. 세 개의 프로그라테이션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 진짜 메이저 소프락테이션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세 개를 다 검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일단은 엑스트라라고 생각을 하고 세 개를 하나씩 하나씩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디아 필드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엑스트라 디아 필드는 어떠한 상태냐면 다리가 포지션 1에서 여기도 동족이에요. 같아요. 조금 전에 양측성 경추증후군은 올려도 같았고 내려도 같았기 때문에 머리를 돌릴 때 달라졌지만 얘는 여기선 같은데 포지션 1에서는 같은데 포지션 2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쪽에 마이너스 D의 펜델의 스프린트 천장관절 하단 좌골결절 무릎 내추 그 다음에 치골결절을 눌러봤을 때 민감해. 그러면 마이너스 D를 치료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봤더니 같아지면 이게 메이저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치료에도 여전히 짧아요. 자, 그러면 뭐를 하냐면 이 상태에서 경추증후군을 해요. 머리 돌려봐 했더니 길어졌어. 그러니까 난 이쪽 1, 2, 3번을 만져보고 긴장 있는 걸 교정을 했어. 그리고 머리 가운데 놓고 다시 맞춰서 같아졌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안 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 그게 뭐냐? L5의 바디 로테이션. L5 럼바 스파인의 5번의 극돌기가 추체가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추체라는 건 바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극돌기가 돌아간 반대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높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굴 릉에서 일직선을 그으면 4번과 5번 사이에요. 그래갖고 한 칸 위에 L4 옆이가 5번의 MP 유두돌기 마미레로 프레셋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눌러봤을 때 어디가 높은 쪽을 뻥 쳐서 같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무조건 같겠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찾아냈다면 쉽겠지만 그 첫 번째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두 번째를 해보고 세 번째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나고 마지막에 이 함순에서 꼭 하는 마무리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 테크닉이 뭐냐면은 AI 린세이클럼을 치료하라고 해요. AI, anterior inferior. 그러니까 전 하방으로 떨어져 있는 천골을 같이 교정을 해줘요. 마무리 해줘라. 그게 뭐냐면 AI라는 건 천골의 가운데, 세이클럼이 가운데 삼각형으로 있는데 얘가 한쪽, 이 천골의 베이스, 상단 부위 한쪽이 전방으로 가서 이렇게 아래로 기울어져 있는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맞춰줘라. 너만 정상으로 만들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AI진 세이크룸을 어떻게 찾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엎드려 놓고 나는 이 천골을 손바닥으로 저쪽에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 머리 쪽에서 얘를 눌러요. 그리고 이 골반이 들리지 않고 다리만 최대한으로 몸을 구부리지 않고 거상 엘레벳 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올렸더니 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적게 올라가는 쪽으로 청굴이 전방으로 하방으로 기울어졌다. 전방으로 하방으로 기울어지니까 얘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못 올리는 거예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냐. 얘가 전방으로 하방으로 갔으니까 이 비굴이 이쪽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다 대서 그쪽으로 돌려줘요. 그럼 하방으로 간 게 돌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전방으로 간 거는 이쪽에 솟아 있는 쪽을 눌러서 들어볼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 치료하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어떠한 테크닉을 뭐 플러스D를 했든 마이너스D를 했든 마무리는 꼭 이 테크닉을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천골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바로 척추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요추 5번은 즉각적으로 어떤 그 과보상을 해야 돼요. 중력을 우리는 항상 이 뇌의 브레인의 중력을 유지해야 돼요. 수평을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없지 않아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측만증이나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천골이 조금만 떨어져도 기울어서 그 몸이 중력이 깨지니까 여기서 보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청굴이 조금만 틀어져 있는 것도 그냥 집에 보내면 이 소프락테이션 안 잡아지면 척추가 또 휘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드롭을 치면서 강하니까 얘가 돌아갔을 수 있으니까 정상으로 찾아서 맞춰놓고 마무리해라. 이런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베이식 테크닉 다섯 개의 카테고리는 다 한 겁니다. 그 마무리 테크닉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기타 그 로컬 부분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또 다른 부위에 여러 가지 아파서 올 수가 있잖아요. 뭐 쉽게 늘어올 수 있고, 무릎이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어깨가 아파서 올 수도 있고, 목이 아파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하는 그런 매니플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그 드랍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테크닉이 다 가능해요. 근데 대표적인 거 지금 몇 개만 지금 짚고 넘어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컴펜세이션 서비컬 신드롬. 이건 뭐냐면 과부상 경주증후군이라는 얘기인데요. 퍼스트리 첫 번째 늑골이 엘레베트면 거상이 되게 되면 경추 2번이 휙 돌아가요. 한쪽. 3번도 따라들고 4번, 5번, 6번, 7번이 조금씩 덜 들어가지만 2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7번까지 한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돌아갔으니까 그쪽은 잘 가지만 반대쪽은 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가는지 한쪽이 더 가고 덜 가는지. 자, 한쪽이 덜 가고 덜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퍼스트 립 첫 번째 갈비뼈 늑골이 거상된 거예요. 이게 메이저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들어가 이쪽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오다닥 하고 틀어서 교정해 주니까 금방 잘 들어가. 좋아. 굿. 하지만 이거는 컴펜세이션, 보상을 치료한 거기 때문에 다음 날 오면 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원인을 치료하라. 원인. 메이저. 그게 뭐냐? T1의 소라식 습관, T1의 바디 로테이션이 있는 쪽에 엘레베틴 퍼스트 립을 치료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흉추 1번의 극돌기가 돌아간 반대쪽에 첫 번째 늑골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내려주라. 이게 메이저다. 이해하셨죠? 이게 과부상 경추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포스트리 이슈룸. 이건 뭐냐면 이슈룸은 좌골이잖아요. 좌골이 포스트를 올라왔다, 솟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AS 때 따오려면 되는데 또 얘는 AS라고 아니고 포스트리 이슈룸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트 이슈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비복근이라는 이쪽, 여기 우리가 펌핑하는 근육 있잖아요. 제 위에 심장이라고 그러죠. 혈액이 심장에서 가장 먼 데까지 와서 얘가 펌핑을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비복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순환계계 통해서 이 심장에서 먼 이 부분에서 혈액이 못 올라가는 것을 얘가 도와줘요. 한번 올라가면 딱 피를 막아서 못 내려오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이 이슈룸이 포스트 방향으로 뒤로 숙게 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그 비복근이 땡땡해 돌덩어리 같이 증상에 따라 심하면 아주 땡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만 당기고 그런 거죠. 그 환자는 이거 디스크 걸렸어, 종아리가 땡겨서 걸음을 못 걷겠어, 이게 홀스텝이 안 되는 거야, 땡기니까 종종 걸음을 걷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만 땡겨요. 이렇게 막 한 디스크는 이렇게 막 방사통에 이렇게 막 한 줄기가 이렇게 땡기는데 꼭 종아리만 땡기는 거예요. 양쪽이 그런 사람 양쪽이. 그 종아리 만져보면 터질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뭐냐? 포스트리 이슈룸. 이슈룸이 솟은 거예요. 그 나는 이슈룸을 놓고 뻥뻥뻥 드롭을 치면 이게 풀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좋아져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참 신통방통하죠. 근데 환자 나 디스크 걸렸는데 그냥 한 방에 나섰어. 디스크는 한 방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죠.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왜? 여성분들이 종아리를 예쁘게 하려고 하이힐을 많이 신잖아요. 뒤꿈치가 올라가잖아요. 아킬레 텐든이 그 밑에 있는 캐캐뉴스 끌어올리게 되고 뒤에 있는 백매슬들이 막 위로 땡겨 올라가니까 올 AS가 돼서 허리는 쏙 들어가고 엉덩이는 툭 튀는 오리공병이 되고 야, 그러다 보니까 땡기는 부분이 밑에잖아요. 그 땡기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건데 탐순 박사는 그런 걸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포스트 이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좌골을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턱관절의 문제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늑골이 뭐 리페인이라고 그러죠. 갈비뼈가 뭐 한쪽에 리페인 뭐 늑관통이 생겼을 때 하는 방법, 흉곽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하고 오십견일수 어떻게 하고 뭐 이 탐순의 드랍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매니플레이션보다 더 쉽고 목을 막 빗을 꺾지 않아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신체의 부분 부분마다 다 설명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실습 때 제가 드럭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환자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응용력을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탐순에서는 일단은 환자가 오면 정리라면 그래요. 환자를 엎드려 놓아요. 프론트시 내놓고 렉 체크를 해서 장단족, 혈렉과 롱렉을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장단족이 있다면 우리가 무릎을 90도로 굴곡시키는 거예요. 리플렉션 90도로. 그래서 다리가 크로스 오버로 길어지냐, 셔프로 짧아지냐에 따라서 포지티브 디아실드냐, 네가티브 디아실드를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이 상황이 경추 증후군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경추를 머리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 번씩 돌려봤을 때 다리가 짧았던 게 길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길어졌다면 머리를 돌리는 반대쪽 1, 2, 3번 중에서 가장 긴장이 있는 것을 치료해주고 머리를 다시 가운데다 놓고 봐서 다리가 같아지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고 여전히 그런 다리가 그 디플러스 상태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길어졌다면 D+, 짧아졌다면 D-잖아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거죠. 텐달레스 4개를 검토를 하는 거죠. D+는 장골등이 높아진다, 천장관절 상당히 예민하다, 무릎관절이 민감하다, 무릎을 구부려서 포지션 3로 갈 때 저항이 있다. 네가티브 디아필드는 천장관절 하단이 민감하다, 자골 결절이 민감하다, 무릎관절이 민감하다, 치골이 민감하다. 이걸 검토해 보는 거죠. 증상이 있으면 플러스 D를 치료하든 네가티브 디아필드를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엎드렸는데 족지 분석을 했더니 다리 길이가 변화가 없다. 똑같이 동쪽이다. 그러면 90도로 올려봐서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다시 내려놓고 머리를 돌려봤을 때 달라지면은 이거는 양측성 경추 증후군이다 해서 후두골이 일으키는 거니까 첫 번째 극돌기 경추의 2번의 극돌기를 만들어서 민감하다 그러면 우리가 알방카기를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리가 같은데 90도로 올려줄 때 다리가 달라지면 이거는 엑스트라 디아필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추 증후군도 치료하고 마이너스도 치료해보고 그래도 다리가 안 같아지면 마지막에 5번 요추를 어디로 돌아갔나 교정을 해주면 되는 게 엑스트라 디아필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뭐를 풀어나가듯이 하나하나 그냥 척척척 풀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테크닉이에요. 뭐 강의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들으면 그냥 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탐순 테크닉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또 좋다고 해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드랍 메커니즘을 하니까 편하게 할 수 있고 내 체력도 뭐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테크닉은 한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다섯 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분류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테크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세이크룸, AID 세이크룸을 찾아서 정리해주면 끝.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데 안 잡아서 놓고만 들어쳐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 들어가 있으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따가 실습 때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순 1은 이제 뭐 여기서 포스트바 디아실드 뭐 이런 걸 빼고도 포스트셜 이슈염, 좌골이 쓰다듬을 때 종아리가 아프면 내려줘야 되고 자, 그 과부상 경추로 한쪽으로 경추가 돌아가 있으면 첫 번째 늑골을 치료해줘야 되고 뭐 턱관절이 유착이 있으면 유착 있는 쪽을 돌아가면서 빼주고 뭐 오십견은 뭐 110도까지 30도, 90도, 앱덕션, 애덕션 이거 관절 열어주는 그 테크닉을 드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따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하도록 하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드롭으로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더 쉽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손으로 하는 테크닉을 배우고 드롭을 마지막에 배우야 맞는 거죠. 사실은 이건 너무 쉬우니까.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D, 그러니까 포지티브 퍼시발이요. 네, 거기서 그 인디케이터 중에서 스텝 3에서 다시 내려가면 안 내려간 쪽에 이제 PI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게 포지티브에서 마이너스 D에서는 그게 안 나오나요? PI 됐을 때 다리가 마이너스 D에서는 그 자체를 보질 않죠. 그게 되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쪽 PI 되는 쪽이 다리가 더 안 내려가지 않나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는 서브락테이션 자체가 다른 거예요. 플러스 D는 이게 그냥 PI로 이렇게 돌아간 거고, 마이너스 D는 좌구에 한 번 더 뻗쳐서 내방이 돼서 두 번의 서브락테이션이 된 거기 때문에 증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리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스텝 3에서도 그 포지션을 취했을 때? 마이너스 D요? 네. 마이너스 D는 포지션 3까지 가는 텐달러스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텐달러스 포인트가 천장관절,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정상이. 이거는 마이너스 D가 되면은. 마이너스 D가 됐을 때, 네. 스텝 3로 한번 해보면, 네. 그렇게 안 되죠. 저항이 예. 아마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탐선에서는 그거를 그 텐데러스 포인트로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테크닉을, 탐선 테크닉을 배우면 거기에 대한 룰을 따라가야지 다른 거를 접목을 시켜버리면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든 사람들을 좀 존경해서 그 사람의 룰을 따라가는 것이 좋고, 이제 조금 더 도사가 되시면 접목하는 방법이 자연적으로 이제 배치가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게 뭐 탐순도 얘기 나는 걸 나쁘고 치면 무지하게 많아요. 왜 다리가 짧았던, 이렇게 저항을 해줄 때 다리가 왜 뜨냐. 뭐, 삼순이야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보면, PI로 들어가서 이 근육이 텐션이 생기잖아요. 이게 꼬부리니까 근육이 텐션이 생긴데, 뭐 이게 튀어 오르고 당겼다 보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솟아 오른다. 뭐 그래서 다리가 길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다리가 짧았던 게 길어지냐. 근육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 어떤 뭐 다른 부위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람 그 해부학적,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탐순이 얘기 안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그, 기전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선 박사는 그 어떤 그 이론가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인상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만들었대요. 열 사람을 똑같은 환자를 놓고 디버시 타입으로 치료해보고 탐선 방법으로 자기 테크닉 방법으로 치료했더니 뭐 이렇게 했더니 잘 치료가 되고 좋더라.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해서 지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네. 교수님 그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네.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오 이거 대단하다 해가지고 한번 다 해봤는데 장관 구비 됐을 때 다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텝 3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이제 탐순에서는 우리가 좌골이 빠졌다는 얘기는 다른 테크닉 어디에서 안 나와요. 탐순에서만 좌골이 빠져서 내방이 됐다는 이 얘기, 네가티브 디아필드라는 얘기가 나오지. 다른 테크닉에서 좌골이 밑으로 빠졌다 이런 얘기. 왜냐면 관절이니까 우리가 로테이션 이렇게 되는 거지 좌골이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런 문헌들을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위로는 0.2mm, 밑으로 0.6mm가 그런 유격이 생겨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 제가 또 발견을 했어요. 그것도 정확성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하겠지만, 그러나 탐수는 뭐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임상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거니까 그냥 그 사람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소그락테이션이라는 것은 골반이 PI가 됐으면은, 소그락테이션이라는 용어는 아탈구라는 얘기예요. 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변이를 일으키면 가동성에 제한되는 고착화, 픽세이션이 항상 따라다녀요. 카이로프락틱에서 모션 팔페이션이라는 검사법이 왜 엑스레이보다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경추 세 개가 통증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이 세 개에다 손가락 하나씩 올려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잤기 때에는 세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세 개 중에 움직임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소그락테이션. 두 개는 컴펜세이션, 보상이에요. 보상 치료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안 움직이는 소그락테이션이 소그락테이션 치료하라고 그러잖아요. 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리팅 찾아가지고 걔를 치료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프락틱에서 이게 검사법이 왜 중간이냐면 소그락테이션은 고착화가 된다.
그리고 그 착화가 된 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골반도 다리 들었을 때 한쪽은 내려가는데 한쪽은 안 내려가고 뭐 이런 거 고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착과를 깨주면 되는 거죠. 저는요, 골반 교육을 할 때 제가 한마디 그 임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PI를 찾고 AS를 찾아가지고 어떤 거를 치료하냐? PI가 문제냐? AS가 문제냐? 둘 중에 하나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을 잡아주는 게 L5의 바디 로테이션이 있는 쪽을 치료하라. 그게 메이저 서브락테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PI, AS 찾아놓고 보는 게 A5의 바디 로테이션이 어디 있나 그걸 찾아서 높은 쪽을 무조건 치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 길을 걸어온 지가 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두 개 중에 PI, AS 중에서 앞으로도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면서 잘 안 움직이는 게 고착화된 거 아니냐. 그게 메이저야. 그게 PI면 AS 만들어지고 AS면 PI 만들어지면 되는 거. 그게 정답 아니에요?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왜 L타입 바디 로테이션을 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M타입의 바디 로테이션이라는 말이 가만히 보면 또 그게 맞아요. 왜? 한쪽이 PI로 가잖아요? PI로 가면 천골이 전 하방으로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5번 이렇게 써야 되는데 5번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그죠? 기울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5번이 어디로 따라 돌아가냐면 왼쪽, 오른쪽, 긴쪽, 짧은 쪽 어디로 가냐면 이 5번의 행돌기와 장골동에 붙어있는 리가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PI로 가니까 그쪽 행돌기를 뒤로 끌고 가고 얘는 AS로 가니까 앞으로 끌고 가니까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PI 쪽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PI로 가는 것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려고 여기 일렉스 머슬이 잡아주는 거예요. 기립근이.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쪽이 다. 그러니까 그쪽이 메이저 되니까 이거를 치료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이 PI인데 이쪽이 높은 건 왜냐? 그 청골이 PS가 더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에 기립근이 더 강하게 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청골을 치료하라. 결국 따지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더 정확한 게 환자 오면은 임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환자가 골반이 매일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등록하면 자기가 등록하고 내일 그 교육받고 싶은데 자기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골반이 한쪽이 불편해서 뭐 아 원장님 그 유튜브 보니까 좀 신기한데 한번 좀 꼭 와서 받아보고 싶다. 그 내 속을 벌써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 그 사람 뭘 결국은 불편하다는 거 한쪽이 고착화가 돼서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 눕혀놓고 자 다리 들어봐. 이쪽 들어봐. 어디가 불편? 이쪽 불편해. 불편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뒤집어놔. 이쪽 들어봐. 이쪽 들어봐. 골반이 움직이게 들어봐. 이쪽이 불편하죠. 그럼 이쪽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쪽이 PI면 AS 만들어지고 AS면 PI 만들어지면 우리 몸이 똑같이 커플같이 커플 모션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다른 데 보상을 안 주잖아요. 우리 몸이 아프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안 움직이니까 다른 쪽에서 과보상으로 움직여야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똑같이 움직인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고착화돼서 안 움직이니까 어디선가 그 가동성을 더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에 천장관절이 문제가 돼서 고착화가 되면 반대쪽과 5번의 요선관절, 요추와 청골과 반대쪽 천장관절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제일 많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L5의 바디 로테이션보다 두 개 중에서 어디가 안 움직이나 찾으면 그걸 진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자 볼 때 그렇게 봐봐요. 이런 카이로프랙틱의 FM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올해 환자도 받고 이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자 그거를 찾으려면 환자 겉뒤로 가요. 다리를 들어보지 않고 겉뒤로 가고 이 장골과 이렇게 이거를 AS 방향으로 살살 밀어보면요. 이 뒤꿈치가 쏙 빠졌다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이런 데로 이렇게 움직임이 좋으면 근데 여기가 고착화되면 얘도 안 움직이고 반대쪽이 뒤꿈치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안 움직이니까 이게 보상으로 이쪽이 움직여. 그럼 이거는 고착화된 거예요. 그럼 이거 치료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을 했더니 요건 여기 뒤꿈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 할 때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막 같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이미 고착화가 돼서 보상으로 이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 것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이거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치료할 때.
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죠. 실제 그래요. L5 바디로텐션보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한번 해보세요. 한 장.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그 다른 건데요. 네. 그 경추가 네. 교정할 때 네. 전만 들으라는 거니까 앞으로. 네, 전만. 전만 들.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방아위에서 전만 너무 되면 그 왜 고가위로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 아니 전만 된 건 수파인데 하늘 보고 목을 이렇게 들으면 포만이 되잖아요. 그 아. 교정이 잘 되잖아요. 전망이 된 거를 어깨를 넣으면 다 들어가서 안 들어가니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호만 된 사람은 튀어나왔으니까 뒤에서 누르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해하죠? 네. 고개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들어버리면 뒤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정을 하는 거예요. 속이 들어가니까 이게 걸리지도 않잖아요. 낙이 안 걸리잖아요. 허벌이 확 플렉션 시켜가지고 땀이 나 걸려서 툭 튀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교정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전화하니까 해드리는 거지. 자랑이 아니고 사실 그런 건 다 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전 만든 상태에서 하려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교정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을 내가 하늘 보고 누워서 교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만곡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로드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카이프시가 되기 때문에 카이프시 된 사람들을 내가 들어버리니까 너무 훈만 돼가지고 안 되는 거고 전만인 사람 살짝 들으니까 뒤로 튀어나오면서 교정이 잘 되는 거고 그런 차이도 있어요. 물론 가동성이 다 열려서 소리가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체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컬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막 하세요. 이런 때 안 하면 언제. 아까 그 하나 질문 때문에 아까 종교 배운 거에 골반에 대해 그 기전이요. 어디 가서 그런 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그 작가님 거, 메이저 천문. 나 L5만 눌러보고 찾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골반을 많이 풀어주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그 PSIS 그쪽 만져주고 뭐 그런 거거든요. 골반이 보면은 여기에는 그 햄스트링이라든가 이것이 여기에 있는 기립근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들으면 무릎팡이 가보세요. 하체 근육이 다 빠져요. 나이 들으면. 그리고 그 대퇴 볼 때 보면 시큼해져잖아요. 뼈만 나와서. 그게 벌써 이제 산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게 굳어버리면 같이 기립근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굳어버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체 근육 많이 해라. 이 근육 많아. 그 이 근육을 풀으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이 근육의 역할을 얘가 해야 되는데 얘가 못하면 얘가 해야 되고 얘가 못하면 얘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육이 비대칭이 되고 여기 근육이 약하다. 그럼 이 다리를 올리면은 이 근육이 쑥을 놓잖아요. 반대로 상체를 올려도 쑥을 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에 이게 쉬운 사람은 이거를 통해서 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게 들기가 힘들어서 하면 상체를 들어서 이걸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직접 풀지 않아도 여기를 풀었을 때 여기가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왜 골반의 문제, 허리는 결과로 많이 나타나요. 통증, 페인은 왜? 허가요. 이 청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청골 위에 요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청골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얘도 기울어야 되잖아요. 얘가 뒤로 가면 중력을 유지해서 얘는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가면 뒤로 가야 되고 이런 보상을 즉각적으로 가장 청골 바로 위에 있는 L5가 이런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골반이 틀어서 골반이 PI가 되면 청골이 AI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기울어지니까 5번이 기울어진 공간을 채워서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천장, 이 세이크룸, 럼바 세이크룸 그 조인트 관절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누르잖아. 누르면 그 디스크 안에 있는 뉴클리스라고 하는 수액이 공간이 약하고 압력이 약한 그걸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잡아주는 글리가멘트, 인대가 약하거나 근육이 약하면 툭 하고 터져나와서 디스크가 되는 거고 꽈리처럼 밀려나와서 디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나도 그냥 근육이 강하면 얘가 그냥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약한 사람은 디스크가 쉽게 걸리는 거죠. 그런데 봐봐요. 그래서 통증이 PI가 된 쪽이 아니고 AS 된 쪽으로 얘가 밀려나가서 그쪽에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은
항상 기인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쵸? 이것도 봐봐요. 오른쪽 단정이면 왼쪽이 허리 아프다고 그러죠. 거의. 근데 한 20, 30%는 그쪽이 아파요. 그건 뭐냐면, 청굴이 틀어지면서 얘가 기울어지면서 이쪽도 너무 누르니까 그쪽으로도 쭈글쭈글 밀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좁게 압력을 가하니까. 그럼 그쪽 신경도 눌릴 수 있는 거죠. 그 폐는 어느 쪽으로 튈 수 있어요, 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풍계학적으로 보면, 이, 봐봐요. 풍선이 있는데 이쪽을 누르면 약한 쪽으로 밀려 나가는 거잖아요. 취약해서 누르면 압력 약한 쪽으로 삐져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통증은, 그, 우리가 환측이라고 하죠. 아픈 쪽은 AS측이고, 건강한 쪽. 그래서, 그, 건강한 쪽은, 뭐야? 그러니까 통증 있는 쪽이 긴 쪽이다. AS 쪽이 많다. 동계학적 그런 얘기예요. 자, 특별하게 또 질문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좀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하고 10분 정도 휴식.